그저 신축년이 옳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드셨다가 정묘생에 나는 최씨 제자가 옳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홍씨 할머니 따라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친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친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훈님과 하의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형권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혼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이런 데 다녀보신 적은 있으세요?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이런 점집에? 네. 그럼 제가 말을 조금 편하게 해드릴 텐데 이상하게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은 그래요. 선생님이 사람 때문에 조금은 근심 걱정이 있으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내 거가 아닌 거에 자꾸만 욕심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사주를 풀어보면 이상하게도 선생님은 일부 좀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니다라 그래요. 어찌 보면 내가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이리 찔쭉 저리 찔쭉거려야 되는 사람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디 한 군데 안착하기보다는 내가 벌벌 날아다녀야 되는 분의 사주시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람 밑에서 구구절절 쩔쩔 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내 문서를 잡고 호령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내가 사람을 부리면 부리지 부림을 당하는 사람의 사주는 아니다라 그러시는데 선생님도 이러한 조상의 가물이 굉장히 높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의 가물이 굉장히 높아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운이 바닥이에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나도 못해요. 돼요?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 때문에 고민이라 그래요, 선생님이. 그 뜻이 뭘까? 고민이죠. 첫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 게 아니래. 그렇죠.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말을 선생님 좀 편하게 돌려요. 일부러. 근데 그 고민 선생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아요. 뭐 하는 데서. 그 잔상이 남죠. 네. 근데 선생님 미안한 말이지만 차라리 그냥 즐겨. 마음 주지 말고. 그것도 못해요. 되게 잘하게 생겼는데 그런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그럴 줄 아는데 좀. 그러니까 그게 힘든겨. 그러니까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 내가. 저는 손님들한테 최대한 대답을 요구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질문이 좀 많은 부담 중 하나예요. 왜? 맞아야 되니까. 맞춰가야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요? 일이 안 될까요? 작년부터. 지금 선생님 운이 바닥이야. 난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굿하세요 소리밖에 안 나와 지금. 왜? 선생님도 신가물이 유공이에요. 조상의 가물이 유공이에요. 집안 자체가 선생님이 빌던 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네 누가 교회 다녀? 아니요. 그럼 성당 다녀? 아니요. 절에 다녀? 아니요. 가끔 가는 거 말고. 가끔 가는 거 말고. 그러니까 원래는 신을 섬기던 집인데 그 섬기던 주력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 신은 나는 늘 하나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람이 편의에 의해서 하느님이 됐든 마리아님이 됐든 부처가 됐든 이러한 천지신명이 됐든 나눠놓은 거라고 봐. 근데 신기 이꼬르 신앙심이에요. 근데 신을 믿고 의지하던 집안인데 그게 똑하니 끊긴겨. 그러다 보니 신이라는 존재들이 복을 내려줘서 전달을 해주는 택배가 조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공장도 가동을 안 하고 택배도 파업을 한 영국이야.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잘 살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쭉이에요. 쭉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한테 굿하세요 이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와요 하는 게 그 이유. 너무 아쉬워. 아까도 그랬잖아. 선생님 팔방미인 같은 사람이야. 재간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손님 오잖아 선생님. 손님한테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다 솔직히. 그 말이 뭐냐. 옆에서 막 살금살금 싸고 이러면서 이것도 좀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런 스타일 아니야. 대금 감사. 네.
다만 이거 어울려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가타부타 네. 말은 해줘. 걸크러쉬 같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사할 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굵은 단골들이 많아요. 와서 10만원 사갖고 아 그래? 어, 이 사람 신뢰가 20만원, 30만원 사가야 돼. 그런 사람만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발걸음이 지금도 이상하게 뜸해. 왜 그런 말이 있어요? 경기가 불황일 때에도 옷장사는 안 망한다 그래. 왜 옷은 입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원시시대 아니잖아. 애들은 쭉쭉쭉 커가. 당연히 그걸 맞게 옷은 입혀야 돼. 근데 이상하게 그게 왜 자꾸 멈칫멈칫되냐?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벌었다 소리는 안 나와. 근데 안 모여.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엎어치기 매치기 하면은 유지는 돼요. 근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늘 거기서 거기야.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도 신의나 가물로 우리 너무나도 노파나고 이상하게 자꾸만 터질만 하면 주춤거리고 뭔가 오 이씨 가게 좀 잘 되겠는데 하면은 또 갑자기 팔이 날리고 바쁠 때 확 바빴다가 또 살짝 쉬고 그 운이라는 게 지금 들쭉날쭉한 거예요. 제가 자꾸 운을 못 쳐요.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이러한 천지신명의 힘을 좀 빌리자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선생님이 살아. 왜? 앞으로 선생님 솔직한 말로 살 날이 더 많지 쉴 날이 더 많지는 않잖아요. 남자복은 아예 없는 건가요? 남자복은 선생님 그것 또한 마찬가지야. 꼭 씨발 애매한 것들만 들어와. 평생 지금 그렇다니까 그래 왔다니까 그치. 근데 그거를 전화위복을 시키고 인생을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잠시만요. 저기요 저기요 거실 네 여기 다 녹음이 돼요. 너무 시끄러워요. 방음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의 이거를 좀 뒤집자 이 취지인 거예요, 저희는. 왜냐, 너무 안타깝잖아. 아까도 말했잖아, 선생님. 제주에 있는 사람이야, 재간 있는 사람이야, 충분히 사주에 돈복도 있어요. 사람복도 있고, 남자복이 사람복이죠. 그리고 금전에 높음도 있고, 또 하나는 명예수도 있는 사람이야. 아까도 그랬잖아, 선생님. 남의 뜻에 일하기보다 선생님이 사람을 부려야 돼. 선생님 매장 하나만 해서 승에 찰 사람 아니야. 두 개, 세 개도 해야 돼. 근데 요즘에는 서비스업이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어떡해. 하기 싫어도 내 재주가 그거면 해야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또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기회를 놓친다 그랬죠. 그래서 겨울 장사만 하고 조금 쉬어볼까. 응. 근데 선생님 정말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팍팍팍 찍혀. 그럼 쉬고 싶을까? 차라리 사람을 부려서라도 돌리는 게 나고 나중에 선생님이 수고하러 다니는 게 낫지. 나는 이상하게 선생님이 만약에 나 소리당을 믿고 구슬 하셨어. 내가 보여주는 건 그거야. 선생님 골프 치러 다니고 수고하러 다니고 내 여가생활 즐기고 아 오늘 내가 좀 나가서 일 좀 해볼까? 이러면은 가게가 이렇게 나는 이상하게 선생님이 3개까지 늘린다고 보여지거든. 저는 그렇게 늘리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굳이 꼭 아동복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은 다방면으로 끼가 있는 사람이라고. 안정이 되고 선생님이 뭔가 전화위복이 되면 선생님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져. 술장사라고 그러더라고. 술장사 선생님이 그 진상들 어떻게 상대할게요? 제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응? 술장사는 제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상들 선생님 못해 스트레스로 머리 터질걸? 아니야. 차라리 술장사 이꼬르 물장사, 물장사 이꼬르 카페도 돼요. 그런 식으로 돌려서 선생님이 차라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금하시고 아 오늘 나 그냥 일하고 싶어. 그럼 나가서 캐셔라도 보고 여기 사장이 누구야? 난데 왜? 이러면서 살아야 돼 선생님은. 지금 너무 안타까워 솔직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네,
제가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내 외가 쪽으로 해서 젊어서 가신 여자 귀신이 있다 그래요. 여청기라 그러거든요. 우리들 말로는. 선생님한테 학렬이 이모 고모자라 그래. 그럼 선생님의 위에 부모의 형제들 중 하나거든요. 젊어서 어려서? 응. 젊어서. 청춘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요즘은 다 그래. 조상을 잘 몰라. 근데 누가 죽었다는 말은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따라들면서 이상하게 샘을 내고 있는 꼴이야. 그럼 또 든다. 왜 나지? 왜 저한테 따라들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 선생님 사주가 좀 예민해요. 이런 걸 좀 잘 타는 사주야. 저희 엄마도 잘 타는 사주예요. 그게 내려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왜? 엄마랑 선생님은 피와 뼈로 이어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엄마를 닮아서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이 선생님한테 이상하게 남자를 들이밀어도 이상한 것만 들이밀고 선생님이 뭔가 나아지려고 어? 한 발자국만 더 내밀면은 나 이제 어? 할 수 있어 이거인데 이상하게 한 발짝도 못 내밀게끔 탁 하니 멈춰지게 만드는 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방해 요소를 선생님이 조금은 해결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만 없으면 선생님 정말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뭐 이렇게 평생 박제됐는 여기 이 영상을 찍으면서 선생님한테 공갈을 치갔어? 뭐로 다갔어? 애들은 어떨까요? 근데 애들은요 선생님 이상하게 나오는 말이 없어요. 괜찮아요? 네. 원래 웃긴 게 손님들이 무당집에서 말 많이 듣고 가면 되게 좋은 줄 안다? 아니야. 오히려 말 안 듣는 게 더 속 편한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 거 아닌 거에 욕심내지 말어. 그리고 우리 애기가 그런다, 선생님. 왜, 뭔가 우리 애기 하는 말이 돼요. 차라리 그 남자 생각날 때마다 이거 먹으래. 가져가. 아그작 아그작 씹어먹어. 시작도 하지 마라.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또 이상하게도 내 마음 어디다 하소연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정말 하다못해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왜 사람이 스트레스 너무 받을 때는 또 울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렇다 보니 내 마음이 공허해서 어찌 보면 괜한 인연에 오씨 내 인연인가 뭔가 이건 뭐지? 개인의 선생님이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꼴이야. 그러지 마요. 웃긴 게 뭔 줄 알아 선생님? 그 사람은 가정이 있잖아. 선생님 지금 가정이 있어? 아니요. 선생님은 돌아갈 데가 없잖아. 그 사람은 돌아갈 데가 있잖아. 어차피 상처받는 건 선생님이야. 그러지 마요 선생님. 차라리 선생님이 약아가지고 나 이용할 거 다 이용해먹고 그 사람 빼먹는다 치면 차라리 내가 음원을 알았어. 오 선생님 즐겨. 근데 못하죠. 못해. 그래서 막는 거예요 내가. 왜 못할까요? 천성이 그래. 어설프게 못돼서 그래. 못될 거면 차라리 저기 어디 맏며느리라도 바람나게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쨌든 사업 수준도 지금은 운이 조금은 그렇지만 선생님 충분히 상승의 곡선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 공작 좀 없앴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연을 선생님 제발 막았으면 좋겠어. 일은 계속 해야겠다. 일은 선생님 선생님이 일 안 하면은 힘들어. 어디 기댈 데가 없는데 어떡해. 계속 일해야겠어. 그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지금은 이동수가 딱 없어요. 네. 근데 충분히 그거에 대한 해결 키워드는 있어요. 그걸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